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지난 시간 부점 리듬 연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예고했던 대로 역부점 리듬 연습 강의입니다. 이 부점과 역부점 연습을 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점과 역부점의 연습 효과는요, 마디 안에 리듬을 정확하고 고르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틀어놓고 따라 불러보면은 흘러나온 연주자의 음악은 굉장히 여유있게 들리는데 정작 따라서 부는 본인은 빠르고 굉장히 바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는요, 한마디 안에 공간 혹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공간의 리듬을 정확하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클라리넷 레슨을 할 때 부점, 역부점 연습을 인테리어에 비유를 하기도 해요.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넓은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만큼 리듬이 정확하게 나눠져서 촘촘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연주를 해야지 여유있게 연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점과 역부점 연습이 완벽하게 끝나고 연주를 하게 되면 연주하는 리듬의 체감 속도가 느려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연주를 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부점 또는 역부점 하나만 연습하는 것보다는 한 악보에서 부점과 역부점 모두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역부점 리듬 연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악보를 한번 볼까요? 첫 줄의 악보가 연주해야 할 악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줄의 악보는 지난 시간 설명한 부점 리듬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줄의 악보가 오늘 설명할 이 역부점 리듬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 부점 리듬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역부점 리듬은 메트로놈과 맞출 첫음의 길이가 완전히 짧아졌죠. 부점 리듬은 그 맞추는 음이 길었지만 역부점은 짧아진 형태예요. 그래서 이 부점 리듬은 리듬이 뒤집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점에서 리듬이 뒤집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역부점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역부점 연습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메트로놈 소리가 부점 리듬처럼 그 파, 레, 도, 솔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역부점 연습을 하더라도요. 자, 그런데 파, 레, 도, 솔에 여기에 메트로놈 소리가 맞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음가가 더 음의 길이가 더 긴 미, 솔, 도, 미의 메트롬 소리하고 맞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 이 리듬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자주 벌어지거든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연습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부점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부점이 완벽하게 되고 나면은 이제 역부점 연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셨죠? 파, 레, 도, 솔에 이렇게 리듬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 잘못 연습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뒤에 있는 음에 이렇게 메트롬 소리하고 맞게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 역부점 연습의 효과가 전혀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첫 번째 줄의 악보를 8분음표가 아닌 16분음표라고 가정하고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악보에는 4분의 4박자로 그려져 있겠지만 16분음표로 바뀌면 4분의 2박자가 되는 거겠죠. 자, 메트로놈 소리는요, 파하고 도에만 이제 맞추는 거예요. 자, 부점이건 역부점이건 그 메트로놈이 맞아야 되는 위치는 똑같게 되겠죠. 자, 이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네, 네. 자, 이렇게 부점 연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역부점으로 이제 갑니다. 자, 이렇게 메트로놈하고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정확한 포인트의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부점, 역부점이 완벽하게 연습이 된 상태에서 이제 원래 악보로 돌아가셔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목표 템포가 120인 악보가 있을 때 메트로놈 템포를 뭐 60이나 70으로 맞춰놓고 이렇게 부점과 역부점을 틀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을 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원래 연습 때 원래 악보대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되면은요, 이제 속도를 조금 올리는 거예요. 뭐 70이나 이게 80이나 이런 식으로 올리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부점과 역부점 연습을 이제 틀리지 않을 때까지 쭉 연습을 해요. 그리고 다시 원래 악보대로 이 템포에서 또 연습을 쭉 하고요. 그리고 또 틀리지 않으면은 또 이제 템포를 올려서 또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점, 역부점 연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템포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원래 악보 리듬대로 맞춰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부점, 역부점 이 리듬 연습 방법은요, 처음에 익숙해지기까지 좀 쉽지도 않고 지겨운 연습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연습 방법이 숙달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곡을 가장 빠르게 완성시켜주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연습 시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리고 결과물도 좋고요. 저희 선생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음악이 벼락치기가 되냐고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이 부점, 역부점 연습 방법이었어요. 보통 부점 연습들은 많이 하는데요, 역부점 연습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곡에 도전하고 있으시다면요, 빠르고 어려운 그 악보 부분에 부점, 역부점 리듬부터 시작하세요.